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Dear fellow Koreans,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and all the Korean compatriots watching this event on YouTube channels,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도를 잘 그렸기 때문에, because the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successfully drew the design map for this country, 그 설계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을 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And President Park Chung-hee has successfully operated his country under the principles of the design map so far. 건국 후 70년 만에 모든 분야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been breaking records in every field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breaking records.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LG, SK 기업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신기술에 대하여 폭풍탄을 치고 있습니다. Last week, we heard the news that our Korean companies such as Samsung and LG Electronics have successfully launched their products in the CES 2020 in Las Vegas.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놀라서 백악관 모든 직원들에게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국 제품을 구경하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And President Trump talked to his staffers that why don't you take a look at the Korean products in Las Vegas? 스포츠 골프 선수들이 쳤다 하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And that is the case of a lot of like sports players, including the female golf. 손흥민이가 유럽을 축구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And the soccer player Son Heung-min is doing a really good job in English Premier League.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의 5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mega churches here in Korea.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We have successfully operated this country so far. 저 문재인 강도 한 마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But 문재인 he's a thief. He has come about. 이놈은 이번 주에도 신년사를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을 대독한 겁니다. 대독. And during his speech for the new year, he almost repeated a message of Kim Jong-un.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y don't you take a look at that? 이게 대통령의 연설입니까 이것이? Can you say that? Can you believe that this is a remark by the Korean president?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하나? 얘들아.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집결했던 촛불 같은 소리 안 하셨어요, 이게. 재생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야야, 것입니다. 야야, 그만해, 그만해. 이런 개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신 읽은 겁니다, 대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여먹는 연설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요? 이게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 문재인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설, 바로 이것이 연설입니다. 새해 소망하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중요한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헌법정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국회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시장 경제를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이것이 바로 연설입니다. 연설. 문재인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더니 문재인은 어제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도록 완전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걸 보고 겁먹어가지고 준비를 시켜서 32명의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서 검찰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이번에 문재인을 내쫓은 검사님들이여, 자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문재인을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하여 빨리 3.1절까지, 돌아오는 3.1절은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3.1절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앞세워서 문재인을 체포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3.1절 29일날입니다. 토요일 행사 준비를 위하여 반 국민이 전체가 다 일어서야 됩니다. 물론 3.1절까지 토요 집회를 계속하겠지만은 특별히 전국에 계신 1,200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그날은 1,200만 성도들이 다 뛰어나와야 됩니다. 전국의 7만 교회가 한 교회당 평균 10명만 나와도 70만이 이 자리에 뛰어나옵니다. 70만.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가 멀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복음주의 협의회의 큰 단체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 신촌성경교회 이정희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목사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시국선언문만 발표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여의도 순복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시국선언문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내킨 겸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뛰어나오십시오.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뒷걸음치고 숨는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3,000개 기도원 원장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임마누엘 원장님이 저에게 1,000만 원을 이렇게 운영비를 전달해 주신 거 보셨지 않습니까? 3,000개 기도원도 3월 1일 토요일 날 29일 3.1절 대회에 모든 기도원은 버스 한 대씩 다 총동원하십시오. 그러면요 1,500만이 이 자리에 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각 도시의 기독교 협의에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3월 1일 행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는 4월 15일 선거해봤자 선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경고 내지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권에 속한 정당들 분명히 제가 경고 내지는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4월 15일 날은 주사파 정치인들은 절대로 출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사파 정치인들을 척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에게 경고 내지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통폐합을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들이 계속 직무유기를 하고 계속 머뭇거리면 우리는 당신들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파 정당이라고 지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들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빨리 통폐합하십시오. 유승민 국회의원도 반드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통령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총선에부터 이기도록 다 통폐합하십시오. 안철수 대표에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정치하는 겁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유승민 씨, 당신을 위하여 정치하는 겁니까? 국가를 위하여 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모든 우파 정당들은 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하여 빠른 시일 내로 통폐합하십시오. 그리하여 미국처럼 양당제의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쪽에 속한 여권에 속한 정당들은 주사파를 처단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강화문 이승만 이 혁명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따로 할 것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난해 동안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가면서 이렇게 혁명을 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했는데 정치가 들어온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국민들은 모든 세계에서 1등 가는데 정치 쪽에 하나만이 미개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여의도에서 장난만 치고 있으니 반드시 당신들에 대하여 내가 경고합니다. 바로 성의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3월 1일 전까지 제2의 건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총력 준비하여 위대하신 지도자님들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봅시다. 동의하십니까? 함께해 주시기 원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